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용월송 할머니입니다. 오늘은 옛 하전민들이 사셨던 터전을 찾아가고 있습니다. 이곳은 모든 것들이 다 돌로 이루어져 있는데요. 저 앞에 보이는 곳에 돌로 뭔가를 지어놨는데 그곳이 무엇인지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. 아, 집일까요? 아니면 뭘까요? 근데 유난히 눈에 띄는 것이 이거 무엇인지 보면 돌이에요. 모든 이런 주위가 돌로 이루어진 축대, 돌 무덤이 아니라 돌담이죠. 근데 이렇게 엄청 돌로 만든 축대가 많은 곳인데요. 아마 제가 보기에는, 저 보십시오. 이 화전을 일구었을 때, 이 밭에서 나온 돌이지 않았을까, 이런 추측을 해봅니다. 지금 저곳에 누군가 살고 계신다 그러면 한번 여쭤보겠는데요. 밭은 너무나 깨끗하게 일구어져 있죠. 근데 주위가 온통 이렇게 축대들이 다 돌로 이루어져 있어요. 이곳은 뭘까 하고 지금 찾아보고 있는데 돌로 쌓여 있는 주위는 너무나 깨끗하게 잘 가꾸어져 있고 깨끗하게 누군가 잘 갖고 놓은 것 같습니다. 아, 이곳은 화장실이네요. 예전에 화장실을 이렇게 조그맣게 돌로 지어서 썼던 곳인데요. 주위가 온통 돌담으로 이루어져 있는 게좀 신기하죠. 또 한번 느끼는 거는 아마 예전 화전민들께서 저기 화전을 일구면서 밭에 왜산 밑에 돌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밭이 있잖아요. 그런 밭을 일구면서 거기에서 나온 돌로 이렇게 축대를 쌓아서 이걸 이 밭을 일구어 먹고 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이 보니까 아주 이렇게 좁은 길을 따라가다 보니 와, 컨테이너 박스가 어떻게 올라왔을까요? 이 산등성이까지 컨테이너 박스를 다 갖다 놓고 여기에서 농사를 또 요즘에 지금 짓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. 농사철이라 그러면 또 혹시라도 지금도 이곳을 가꾸는 곳이 분이 계신다 그러면 여쭤보겠는데, 지금은 아무도 계시지 않아서 오늘은 또 여기까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,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